고요. 그래서 잘 들으셨겠지만 시험에는 뭐 ITP, TTP 뭐 내과에서는 당연히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혈액종양이 참 얘기하기 어려운 게요. 이게 문제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뭐 빈혈이야 매년 나오겠지만 빈혈 빼고는 돌아가면서 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워낙 문항수가 많지 않아서 뭐 이게 꼭 나온다, 이게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워낙 문제수가 적어서 그냥 골고루 다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긴 합니다. DIC도 역시 가끔 나오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임상에서도 항상 언젠가는 볼 상황이니까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곳에선가 응고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하여튼 응고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uncontrolled thrombin generation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렇게 thrombus가 많이 생기면 어딘가가 막히겠죠. 그것도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상에서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른쪽 게 문제가 돼요. 이 응고가 과도하게 되면서 이 thrombus 그러니까 coagulation factor랑 혈소판이랑 이런 것들이 다 소모가 돼 버려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정작 다른 곳에서는 피가 잘 나고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스롬보스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걸 녹이기 위해서 스롬볼라이시스가 많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활성화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피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응고가 많이 일어나고 많이 깨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혈소판이나 뭐 코아글레이션 팩터 이런 것들 다 떨어지고요. 늘어나는 건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 많아지는 건 FDP랑 D다이머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깨졌 그러니까 응고됐다 깨진 애들, FDP, D다이머 이런 애들은 늘어나고요. 응고인자, 혈소판 이런 거 다 감소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보고 아 이거 DIC인가? 간단합니다. 혈소판도 떨어지고 PT, APTT도 늘어나고 1차, 2차 지혈에 다 문제가 있으면 DIC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뭐 셉시스 때문에 생기든 뭐 캔서 때문에 생기든 그 원인이 해결이 돼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셉시스 감염이다. 그럼 감염 해결이 돼야 될 거고. 뭐 AML 중에 우리가 M3라고 옛날에 불렀던 APL 이럴 때도 뭐 DIC 잘 생기는데 그것도 뭐 암에 대한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원인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피가 많이 나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주로는.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이제 오히려 이 혈소판이나 응고 인자를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부족해서 지금 막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혈소판이랑 응고인자를 공급해 주는 게 치료이긴 합니다. 주로는. 60세 남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 3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때 피를 많이 흘렸을 수 있어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그 과정에서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응고인자랑 혈소판이 다 소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때도 잘 생기죠. 물론 셉시스 때도 많이 생기지만. 발열과 함께 주사 부위, 뭐 상처 봉합 부위에서 피가 질질 난다.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다수의 분열적 혈구가 관찰되었다. 오! 분열적 혈구? 그러면 이게 마한데 HUS, TTP, DIC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보면 이미 히스토리에서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고요. 보면은 플레이틀릿 35,000 PT 늘어나고 APTT 늘어나고 아 혈소판 떨어지고 PT 늘어나고 APTT 늘어나면 DIC 마하, DIC. 설명이 되네. 1번, DIC. 50대 남자가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시행받았다. 아우,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때도 아마 피가 많이 났을 겁니다. 수술 후 1일이 지나서 뭐가 온몸에서 피가 질질 나고 멍도 잘 들고 막 자색반 생기고 한다. 혈소판이 35,000밖에 안 되고 PT랑 APTT가 늘어났다. DIC. 치료는? 혈소판이나 뭐 FFP 응고인자를 공급한다는 게 결국 그 그냥 플라즈마 주는 거거든요. FFP 그런 게 답입니다. 4번 혈소판. 70세 남자가 2일 전부터 발생한 우상복부 통증과 발열로 왔다. 내일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가장 헤비한 소화기를 할 건데요. 이런 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오른쪽 윗배 아프고 열나요? 그럼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죠?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란자이티스, 리버 압세스. 뭐, 셋 중에 하나겠죠? 혈압이 85에 50이다. 아, 그 감염에 의한 셉틱 샥. 모상복부에 압통과 반동압통이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콜란자이티스가 의심되었다. 콜란자이티스에 의한 셉시스, 셉틱 샥이구나. 근데 뭘 물어보는 건데? 라고 밑에 보기들을 보니까, 아, 응고장애에 대한 걸 물어봤구나. 근데 셉시스, 셉틱샥 주고 응고장애 물어보면 사실 DIC 말고 물어볼 이유가 없죠. 셉틱샥 주고 ITPO, 뭐 셉틱샥 주고 혈우병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쵸. 이 DIC의 가장 흔한 원인이 셉시스니까. 뭐, 당연히 뭐 3번을 물어보는 거겠지만, 확인은 간단합니다. 혈소판 감소, PT, APTT 증가. 혈소판 45,000. 혈소판 15만에서 40만이 정상이니까 45,000이면 많이 낮은 거예요. PT 25초, 많이 늘어났네요. APTT 120초, 다 늘어났어요. DIC, 굳이 더 본다면 FDP D-dimer은 늘어났겠죠? 뭐 늘어났고요. 오. 맨 밑에 보면 말초혈의 표본은 표본에서 분열적 혈구, 끝이 뭐 DIC 때 분열적 혈구 보일 수 있죠. 3번, 뭐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다 3번을 시사하는 거네요. 30세 남자가 체표 면적 70%의 화상으로 왔다. 아, 화상. 이번 12일째 중심정맥과 삽입부에서 자꾸 피가 난다. 코이관으로도 뭐가 피가 질질 난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가 나나 하고 봤더니 혈소판 3만. PT 20초, APTT 56초. 피브리노겐 응고인자죠? 감소. FDP는 증가. 뭐 혈소판이나 PT, APTT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번, DI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상 주고서 뭐 다른 거 물어보는 게 되게 웃기죠. 답 4번. 65세 남자가 똑같네요. 복부 대동맥 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인데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 왜 출혈이 있지? 하고 봤어요. 혈소판 38,000, PT 16초, APTT 57초까지 읽는 순간, 랩에서 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읽는 순간, DIC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혈소판이 났네? PT, APTT 늘어났네? DIC. 나머지는 그냥 DIC인가 보다 하고 보는 거죠. FDP, D-dimer 증가. D-dimer 그렇게 안 늘어났네요. 어쨌든 DIC. 치료는? 3번, 혈소판. 간단하죠?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임상에서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다기보다 별로 해줄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간질환, 특히 이제 간경화가 있을 때, 멍이 잘 들고, 피가 잘 나죠? 아까 얘기한 코아글레이션 팩터, 2, 7, 9, 10. 이 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경화 때 응고인자가 부족해지고 또 혈소판도 떨어져요. 생각해보면 간질환 때. 그래서 사실 이 응고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혈소판도 떨어지고 뭐 PT, APTT도 늘어나면 이거 뭐 DIC랑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혈소판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정상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 지금 보시면 이것도 아마 리버시로시스일 것 같은데요. 플레이틀릿이 12만? 정상보다는 조금 낮죠? 근데 이게 막 피가 엄청 날 정도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PT, APTT는 늘어나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응고인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2차 지혈. 54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코피가 나고 멎지 않아서 내원하였다. 적절한 처치 두 가지는, 아이고, 이거 3번, 5번인데요. 문제가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50세 남자가 토혈로 왔다. 그러니까 LC 환자에서 블리딩이나 뭐, 응고장애 물어볼 거는 주로 베리셜 블리딩을 그냥 줘요. 그리고 소화기 때 내일 나오겠지만, 베리셜 블리딩 치료, 그러면, 수액 주고, 그 다음에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 나니까 RBC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얼서 블리딩 그러면 RBC만 줘요. 근데 베리셜 블리딩 그러면 RBC 말고 FFP도 같이 준다. 이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RBC 말고 FFP도 같이 준다. 왜?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안 멎으니까. LC 환자 나중에 피토하고 응급실 오면 나중에 여러분이 RBC랑 FFP 같이 시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해줄까요? 4번, FFP. 바이타민 K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로 FFP를 줍니다. 4번. 그래서 앞에 문제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리보시로시도 한 잔, 피 나서 왔다고 하면 FFP를 고르시면 됩니다. 58세 남자가 대량 자양절제를 했고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쇼파울 신드롬이다. 4개월간 TPN을 했더니 피가 잘 멎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병력이거든요. 히스토리거든요. TPN을 오래 하는데 피가 질질 나요. 아, 바이타민 K 디피션시. TPN을 오래 하면 이제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그중에서 피나는 거랑 관련된 건 바이타민 K 디피션시입니다. 뭐가 결핍이 의심되나요? 뭐, 안 봐도 바이타민 K이긴 한데, 보시면, PT, APTT 늘어났고요. 혈소판은 괜찮고요. 왜 이런 게 생겼나요? 4번. TPN을 해서, 경구 섭취를 못해서, 4번. 87세 여자가 자살 목적으로 쥐약을 먹었다. 쥐약 성분이 와파린입니다, 요즘은. 와파린 오버도즈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T 뭐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뭐 2790이니까 7번, 9번 이런 거에 문제가 있겠죠. 치료는 1번이죠. 바이타민 K. 와파린의 안티도트는 바이타민 K. 쥐약이 와파린인 걸 알았다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유케미아입니다. 이 유케미아가 시험에 유케미아 정말 중요한 병이잖아요. 유케미아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많이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역시 AML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CML도 많이 안 나옵니다. ALL하고 CLL은 나오는 걸볼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도 안 나왔을걸요? ALL, CLL은? 10년 넘게. 제가 10년이라고 하는 건 대충 얘기하는 거고요. 한 십몇 년 얘기하는 겁니다. AML, CML 둘다 나온 적은 있고요. AML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CML이 정말 가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한 2, 3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AML도. 그 정도로 잘안 나오고요. 뭐, 물어보는 거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문제도 쉽게 나오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일단, 그래도 뭐,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큐트 류케미아랑 크로닉 류케미아는 아예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예 그 개념 자체가 다르고, 종류도 다른 애예요. 예후도 다르고. AML, ALL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본메로에 있는 이 어떤 우리 몸에 본메로에 있는 셀이죠. 그 헤마토포이드 스템셀. 어쨌든 거기서 암세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암세포가 미친 듯이 거기서 늘어나는 거죠. 그냥 골수에서 암세포가 엄청 많이 생기고 그게 혈중으로도 쏟아져 나오고 당연히 그게 뭐 분화하거나 하지 않죠. 암세포는 그냥 암세포지. 그냥 골수부터 시작해서 혈중까지 이런 혈액세포 기원에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마이엘로이드 계열의 이 블라스트가 많이 만들어지면 AML, 림포이드 계열이 많이 만들어지면 ALL 이런 거죠. 정말 그냥 암이에요. 골수에서 암세포 쫙 증식하고 그게 페리페랄 블러드로 쏟아져 나오고 끝입니다. CML은 조금 달라요. 이게 CML은 이따가 뒤에 가면 이제 폴리사이세미아 베라, 이센셜 스럼보사이토시스 막 이런 애들 나오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마이엘로 프로리퍼러티브 네오플라즘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랑 같은 분류고요. CML은 골수에서 블라스트가 막 증식하기는 해요. 암이니까 형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블라스트가 쫙 증식을 해. 근데 AML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분화를 해요. 정상세포. 그게 마이엘로 프로리퍼러티브 네오플라즘의 특징이거든요. 블라스트가 막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정상적인 분화 과정을 다 밟아요. 그러니까 AML이나 ALL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암세포가 쫙 늘어나고 걔만 보이죠. 그 암세포가 다른 걸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 암세포 자체예요. AML, ALL은 한 가지 종류 암세포가 쫙 보입니다. 똑같은 게. 근데 CML은 어때요?
블라스가 쫙 늘어나는데 얘네가 분화 과정을 다 밟아요. 그러니까 분화 과정에 있는 5만 가지 블라스트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CML은 시험 문제 볼 때 이거 CML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수세포, 그러니까 블라스트가 보인다는데 뭐 늦 골수세포, 풋 골수세포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블라스트가 보인다 뭐 이런 말을 주면 쉽게 의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PBS나 이런 거 봐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블라스트들이 보이면 CML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류가 다르다. CLL은 또 아예 달라요. CLL은 사실 류케미아이긴 하지만 림포마 성격이 되게 강한 애예요. 사실 거의 림포마랑 같은 애라고 보시면 되고 구별이 안 돼요. 안 될 정도로 림포마예요. 사실 림포마라는 건 막 림프절이 여기저기 커지는 거잖아요. 림포마라는 게 림포이드 티슈에 생기는 고형 솔리드 튜머잖아요. CLL은 눈에 보이는 튜머가 있습니다. 림프절이 커집니다.